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죠. 그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서가 대안이 되냐고요? 예, 바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의 독서가 정보력을 추구하는 독서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독서입니다. 외우고 이전에 누군가 가르쳐준 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수용을 위한 독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이제는 알아내는 그 능력을 펼쳐나가는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가요, 그저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독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방법과 기술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꿈이 무엇이든 독서를 통해 그 꿈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독서가 아니라 새로운 독서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건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세워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중요하다고 한다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엄마 자신의 세움입니다. 엄마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일 경우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책을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의 진보를 이루는 엄마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끝입니다. 또 다른 노력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 변화를 눈앞에서 보고 자라는 자녀가 변화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중요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목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창조의 세계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세계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내 삶이 보입니다. 내 이전의 삶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야 될 미래가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요. 나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 인간에 대한 알물 더해가는 것이고요. 그 안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독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동기, 태도, 내용, 방법, 기술, 앵커. 독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여섯 가지 알고리즘을 이 책 안에 담았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실천함을 통해서 다섯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비전, 지식, 지능, 그리고 인성과 영성. 오늘 크리스찬의 독서는 이 다섯 가지 목표를 균형 잡아가는 독서여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가장 큰 효과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98%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삶의 경험들이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어휘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세상의 어휘에 질서를 부여한 걸 바로 그러한 글들이 잘 쓴 글이죠. 책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책 바로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그 마음, 그 일부를 담았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고요.
저의 삶의 변화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의 방법과 기술, 기독교 교육 과정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선배들에게 배웠던 이야기들, 이 책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 안에 세워질 질서, 균형, 바로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속한 교회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바로 히든 키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 채널 장대훈 독서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